그늘 속에 있던 아이들이 마침내 나온 세상. 그러나 이곳 역시 잠시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두 살 젖먹이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나이도 사연도 다양한데요. 이미 한 번씩 상처받은 아이들이 받아줄 곳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도 있는데 벌써 뭐 2개월 정도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 뭐 가정위탁에 대한 뭐 신청자라든지 뭐 위탁 가정에 대한 부분이 연락이 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14년이 지났지만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 가정위탁을 하겠다는 사람은 전국에 천가구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보육시설. 집다운 집과 가족 같은 가족은 꿈 같은 일입니다. 국민적인 인식도 사실 가정위탁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혈연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실은 남의 아이, 그러니까 나랑 전혀 혈연에 묶여있지 않는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정서적으로 저희 나라에 아직 확산이 안 돼서 일반 가정위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 좀 적고요. 요즘같이 자기 자녀 한두 명 키우는 것도 버거운 시대에 남의 자식이라뇨.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기 생활 시설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일시보호 시설도 양육자가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정 위탁이 가지는 장점은 주 양육자가 일관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이들의 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아직 부모와 가족이 필요한 아이들. 오늘도 이 아이들은 위탁 가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 새내기가 된 20살 효림 씨. 유치원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한 발짝 다가가는 중입니다. 화장은 어떻게 하는 건지, 헤어스타일은 뭐가 어울릴지, 이런 평범한 일상을 경험하기까지 사람들은 모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친어머니는 잘 몰라요. 제가 부모님을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16살에 저를 낳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촌이었고 또 돈도 없으니까 낙태를 못했을 상황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너무나 어렸던 엄마의 원치 않는 임신. 효림 씨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님도 집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살아있음에 그저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효림 씨 3살 무렵 맡아서 키워주겠다는 어머니를 만났는데요. 따뜻함도 잠시, 위탁 어머니의 재혼으로 더 큰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막 신체적으로 그런 학대는 아닌데 정신적으로 많이 학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탁 어머니하고 또 그분하고 몸싸움도 하고
진짜 좀 뭐 피도 흘리고 뭐 이런 식이어서 너무 그게 두려웠어요. 그런 삶이 10여 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이 세상 어디 한 곳 기댈 곳 없던 효림 씨.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입을 다물고 버텨야만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원망했죠. 근데 어떻게 할 상황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런 가정에서 살아남게 됐냐 뭐 이런 생각 기도. 사춘기까지 찾아온 16살. 급기야 이웃 주민의 신고로 담임 선생님이 효림 씨의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위탁 가정과 연결됐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안락함. 그분들은 같은 반 친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동 보호 시설에 자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이게 부모님이 그래도 위탁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울타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또 이렇게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과거의 효림 씨에게 대학생은 꿈만 같던 이야기. 지금은 학교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요. 대학 등록금이며 집 보증금까지 어머니 덕에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모아둔 돈인데 그때는 고등학교여가지고 학금비만 내고 다 그 위탁 어머니께서 모아두셨거든요. 여기 효림 씨 앞으로 매달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으로 나오는 15만 원까지 모두 남겨주었습니다. 졸업하고 이제 집을 얻어야 되는데 그때를 마련해서 고등학교 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도 만들어서 또 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아, 이것도 네. 위탁 어머니가 주신 네. 거예요? 네. 여기다 이렇게 모아서 네. 왜 이렇게 출연 결정을 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방송을 보면 뿌듯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통해서 또 가정 위탁을 더 알리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꽃길만 걷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통 흙길 뿐이었죠. 그러나 그 흙길을 통해서 효림 씨는 지금 더 활짝 핀 꽃길에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꿈을 이룬 효림 씨. 만 18세가 되면 위탁이 종료되고 자립을 해야 하는데요. 제도는 설령 그럴지라도 사람 마음이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짐 싸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여름 옷은 집에 놔두려고 챙기고 있어요. 집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 영양이에요. 고양이. 학교가 있는 대구에서 영양까지는 차로 2시간 반.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많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효림 씨의 위탁 부모님은 경북 영양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딸린 사택. 이곳이 6개월 전까지 효림 씨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오래간만이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 네. 잘 있었니? 네, 잘 지냈어요. 많이 이뻐졌네. 네, 감사합니다.
휴가 같이 저 갔다가 보고 그 뒤에 처음이지. 7월 며칠이라? 네. 7월 15일? 아니 8월이네. 그게 8월. 8월 둘째 주. 그래도 자주 보는 편이죠? 효림 씨가 생활하던 방도 그대로입니다. 사실 쑥스럽고 표현이 서툴러서 더 살갑게 대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론 누구보다 딸이고 싶은 효림 씨입니다. 좋죠. 집 떠나 고생하는 건 아닌지 부모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머리 짧으니까 이쁘잖아. 그러면 막 구질이 와가지고 이런 거 다니잖아. 빨리 나온 거 같아. 그래, 얼마나 이쁘네. 뭐 사귀는 사람 있어? 아니, 없어요. 그래? 네? 왜 없어? 있겠지? 아니, 진짜 없어요. 효림 씨 부모님에겐 원래 입양한 딸이 있었습니다. 새입 안에 효림이가 있는데 얘가 위탁 가정에 있었는데 그 가정에서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만약에 저희가 못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고아원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친아들 한 명, 입양한 딸 한 명, 위탁한 딸 한 명. 그렇게 다섯 식구의 조금은 서먹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가족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았죠. 입양한 딸은 법적으로 친딸이지만 효림 씨는 어디까지나 동거인이었습니다. 둘이 같이 똑같은 나이의 아이를 동시에 키우면서 보니까 질투도 있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애증의 관계라 그러더라고요. 입양한 아이가 걔는 뭐 10년 넘어서 먼저 왔으니까 뒤에 또 아이가 자기 친구이긴 하지만 왔으니까 두 집에 좀 텃세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효림이는 너나 나나 뭐 다른 똑같은 입장인데 왜 텃세하느냐고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저 서로 또 아주 친해지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둘 다 어엿한 대학생이 됐는데요. 때론 질투하고 때론 도우면서 그렇게 가족이 됐습니다.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효림 씨의 깊은 상처는 하나 둘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울타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잘했대요. 너 점수 형편 없는 걸 왜 안 없어? 너는 다 치웠어. 잘했어. 나름 잘했어요 진짜. 100점도 맞은 적 있어요. 효림이가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은 표정이 많이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그때는 웃는 모습이 별로 없었거든요. 굳은 상태로. 그리고 왜 화난 모습처럼 입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밝아졌죠? 아주 밝아졌죠. 그래서 이뻐졌고 사실 부모님도 살얼음판일 때가 많았습니다. 혹여나 위탁부모여서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혼을 내도 크게 혼내진 못했습니다. 때론 투정을 부리지 않는 딸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친부모도 아니고 또 부모가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데 그런 아직도 엄마 아빠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그거 좀 어렵겠죠. 엄마 아빠라고 못하고 대놓고 엄마 아빠 소리는 아마 어색할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런 면이 있지만 본인은 아마 엄마 아빠 같이 생각을 할 거예요. 저희들도 딸 같이 생각하니까. 부모에게 친권이 없기에 여권이나 통장을 만들 때도 애를 먹었습니다. 언제쯤 시원하게 아빠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요. 아, 이게 하나 있네요. 아빠 저 회가 때. 네. 있었어.
세상에서 가장 쉽고 흔한 단어, 아버지. 한 글자 한 글자 얼마나 정성 들여 썼을지 가족은 압니다. 효림이를 언제까지 이렇게 쭉 딸처럼 생각하며 사실 생각이세요? 우리는 그냥 거의 평생 그러고 살지 싶어요. 손주 봐야죠. 네, 효림이 좀 시집이 일찍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에겐 남을 사랑할 용기가 충분히 있는 걸까요? 그 위탁 과정 부모님 만나지 않았던 거 어떻게 됐어요? 진짜 많이 방황하고 뭔가 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삶을 사는? 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성안의 식구들이 모처럼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식구가 5명에서 7명으로 늘었는데요. 작년까지 함께 살았던 주현이, 동현이 남매입니다. 5년을 함께 살다 지금은 친엄마의 상황이 나아져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방학 때도 2주간 머물다 갈 정도로 왕래가 잦습니다. 양쪽에서 가자고. 난 언니만 있으면 행복하고 언니가 좋아. 나는! 아니, 엄마는 요리도 잘해서 난 엄마가 맛있는 요리가 더 많이, 엄마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오우, 땡큐, 땡큐, 땡큐. 다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오우, 땡큐, 땡큐. 시골 할머니니까. 헤어질 때의 섭섭함은 이렇게 달래곤 합니다. 엄마라고 불렀다가, 큰엄마라고 불렀다가, 어쩔 땐 이모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호칭보다 중요한 건 함께 한다는 것 아닐까요? 옛날에는 말 그대로 내가 낳은 자식하고 결혼해서 사는 내 우리 남편하고 이거로만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걔네들이 하는 행동이나 이 집안에서 내 집안에서 하는 행동이 똑같으니까 가족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피를 나눈 가족보다는 더한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떤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이 대가족이 좀 독특한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만 가족이 조금 더 많을 뿐입니다. 동현이와 주현이처럼 성아가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준다면 두 번째 엄마 아빠는 그걸로 족합니다. 가족은 꼭 안아주는 거니까요. 약간 같이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유대감? 가족이란 거는 정말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기쁜 일, 뭐 나쁜 일 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같이 사는 게 가족이다. 누구하고도 가족이 될 수 있는가? 같이 살면 가족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읽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족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결혼해서 좋아요. 집값도 너무 비싸고 경제적인 부분들도 큰 것 같고요.
남자는 결혼하기 좋은 조건이 되는 반면 여자는 그 스펙이 결혼하기 안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35쯤이면 결혼을 하고 싶고 지금도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습니다.